JMS 정명석, 하루아침에 16명을. JMS 변호인 전원 사임. 김도영 교수, JMS 정명석 1만 명 성폭행 목표 달성했을 것. 정명석 1만 명 성적 구원을 통해 하늘의 애인 만드는 게 목표. 정명석 오로지 성폭행에 매진 1만 명 목표 초과 달성했을 것. JMS 정명석 나 껴안아줘. 꽉 껴안아줘. 주님 영원히 사랑할 거라 해. 우리 수정이 히프 크다. 좋아. 미치겠어. 이딴 인간을 국내외 3만여 명이 추종하고 있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탈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명석 하루아침에 16명 성폭행한 적도. JMS 변호인들 전원 사임.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6명 전원 사임. 구체적 이유 못 밝혀. 정명석 기독교 보험성교회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재판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나상원의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냈습니다. 광장 측은 변호를 맡은 6명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JMS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 변호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정명석 16명을 하루아침에 전부 성폭행한 적도. 앞서 JMS 피해 모임 엑소도스의 전 대표 김도영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JMS 간부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쁘고 키가 큰 20대 여성을 포섭해 성상납 제물로 바쳤다고 폭로했죠. 김 교수는 이 집단의 특징이 젊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으로 30대, 40대, 50대를 전도하는 건 별로 보지 못했다며 항상 20대 젊은 신도를 전도한다고 강조했죠. 20대가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JMS 동아리가 없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묻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는 말로 거의 모든 대학에 JMS 손길이 뻗어 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원래 이 집단은 예쁜 여자, 키 크고 예쁜 여자를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간부들이 정명석에게 성상납하면 자기 지위가 그 안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쁜 여자를 성상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예쁜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모델, 무용, 치어 이런 서클에서 전도한다면서 정명석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피해자도 치어리더 동아리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성폭행을 당했다. 2001년쯤에 대만에서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 한국에서 한국응원연합이라고 하는 JMS 회원 16명이 넘는 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전부 다 성폭행한 적도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20대 A씨를 중강간, 준유사강간, 30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3회 진행됐으며 21일 4회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 씨는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